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V Countdown Live Burning BTS MC를 맡은 슈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민입니다. 네, 이번 방송에서는 되게 생소하게 형과 제가 MC를 맡게 되는데 어떠세요? 그렇죠. 아, 뭐 아끼는 동생과 MC를 또 같이 하게 된 뭐 매일 보는 얼굴이라서 네. 딱히 신선한 느낌은 안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별로야. 오늘 네. 화끈하고 네. 재밌는 라이브 방송 네. 기대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한번 불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탄소년단 여러분들 나와주세요. 둘, 셋, 파! 자,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아시죠? 불쌍합니다. 야, 떨려 어떡해? 아, 떨려요? 앉아, 떨리면. 떨리면. 오늘 카운트다운 라이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지민씨? 네, 일단 먼저 이제 곧 있으면 저희 앨범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앨범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한번 해줘야 되지 않을까?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어떻게 작업했는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그리고 오늘 라이브 제목이 Burning BTS잖아요. 아, 진짜? 네, 저희가 특별히 프로듀서 버닝맨을 할 거예요. 오! 네. 5, 6, 7, 8 Burning, burning, burning up Burning, burning, burning up burning 여러 스타일이군요. 아, 네. 그런 건가요? I want you burning man. 자,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정말 3절까지 가냐고. 아,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나 떨려, 어떡해. 네, 바로 부제 버닝맨을 뽑아라. 그렇습니다. 간단한 게임을 통해 뽑힌 1위에게는 버닝맨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스페셜 앨범 활동 기간 동안 버닝맨의 혜택을 드릴 겁니다. 와! 어떤 거야? 혜택이 무엇일지 기대해 주세요. 아, 오케이. 아우, 탄나네요, 네. 그리고 소정의 상품도 있다고. 아, 정말요? 소정인가요? 믿어도 네. 되는 겁니까? 형, 네. 대정. 굉장히 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형, 대정 없어요, 대정? 네? 네? 대정 없어요. 없습니다. 대정.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자, 여러분들, 저희가 스페셜 앨범 화양연아 영 포에버가 발. 네, 긴장하지 마세요. 아, 긴장 왜? 말을 못해! 너. 아, 이게. 아, 긴장하네. 야, 이형 긴장했네. 떨려요, 형? 떨려. 아, 근데 버닝맨 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막 상품이 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네, 화양연아 영 포에버를 네, 내게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작년 4월 29일 날 저희가 화양연아 파트 1을 내고, 제가 거의 1년 만입니다. 그렇습니다. 1년 만에 이렇게 발매가 되는데, 네네네. 저희 맏형. 네. 화형, 네. 분이 어떠세요? 저희가 작년 4월에 화양연화 파트 1을 처음으로 내고 그리고 작년 11월 또 화양연화 파트 2를 그렇죠. 내고 이번에 5월 달에 드디어 화양연화를 마무리하는 예. 나도 긴장이 떨려 어떡해. 어쨌든 화양연화를 마무리하는 앨범을 내게 되는데 이 1년 동안 화양연화를 하니까 네. 아, 너무 또 설레고 네. 긴장되고 감회가 네. 새롭네요. 네. 아, 아무래도 이번 스페셜 앨범이 이 화양연화를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네? 하는 거라서 더욱더 그런 기분을 가질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네, 다른 멤버분들의 이 생각도 듣고 싶은데 호빈 어떠세요? 뭐 다들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정말 네. 1년 동안 화양연화 앨범 곡 작업을 하면서 네. 뭔가 또 이제 많은 공감들도 하고 네.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아 벌써 화양연화가 끝이라니 이야 네. 정말 뭔가 아쉬우면서도 작년 생각이 나면서 감회가 또 새롭네요. 네. 아 오늘 네. 컨셉이 네. 짱구 원장 짱구 원장 아 오늘 그래도 나를 좀 이뻐 보이려고 이렇게 딱 이렇게 맞춰갖고 왔는데 오 드레스 코드 핑크래 아니에요 잠시만요 핑크였는데 저 할 말 있어요 네 네 산악인 어몽길 씨 네 오늘 아니에요 낚시 타거든요 네. 아무튼 그게 아니라 오늘 드레스 코드 캠핑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저분은 결혼식 가시고 이분 뭐 어디 가세요 뭐, 어디 가세요 캠핑 가세요 혼자 뭐 뿌리고 왔어 네, 이분은 뭐 혼자 화장품 CF 찍고 계시고 그래. 네, 네 드레스 코드는 없다 다들 아. 드레스 코드를 좀 지켜주시란 그러니까 말이죠 캠핑 네,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지금 BCN들 한번 물어볼게요 비룡 기분 어떠세요 올해 본 드라마 마지막 회를 본 것 같습니다 아 되게 뜬금없네요 네 진짜 창의적이다 네 마치 대본에 네, 있는 그렇죠. 네, 그렇죠. 정확히 대본에 있는 것 마냥. 왜 마지막 해요? 왜냐면 이제 화양연화가. 네. 긴장되세요? 그렇죠. 네. 진지하게 임하라고 진지하게. 네, 한번 주세요. 네. 네, 긴장하지 마시고요. 왠가요? 네. Because 화양연화가 네. 이제 저희랑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희랑 이제 잊혀지기도 애매하고. 네. 약간. 헤어지기 너무 아쉽고 네, 그만큼 애정이 많이 담긴 앨범이라는 거죠 네. 그래 좀 해석 좀 해주시라 네. 네 알겠습니다 정확히 이지란 말이 6번이 들어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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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한테 화양연화 앨범은 굉장히
의미가 남다른 앨범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화양연화의 마지막 스페셜 앨범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와우. 어떤 앨범인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저희 팬 그렇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도대체 그 앨범이 뭐길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희 산악 랩몬스터 씨. 네. 네. 안녕하세요. 오, 되게 여기 전문가 네. 같으세요. 지금 네. 관악산에 나와 있습니다. 네네. 아, 오늘 아, 이 앨범 화양연화 Young Forever. 네. 사실 뭐 제목이 많았잖아요. 화양연화 그렇죠. 뭐 에필로그도 네. 있고.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지만 네. 화양연화 파트 1, 파트 2에 이은 Young 네. Forever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스페셜 앨범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저희가 화양연화 관해서 얘기했던 그런 걸 총 집합해 놓은 건데 네.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시대의 청춘들에게 이 방탄소년단이 띄우는 청춘 찬가. 오! CCCG. 네. 박삼, 박삼 치죠. 아, 청춘 네. 찬가. 와, 멋있네요. 멋있는 말이 멋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뭐, 네. 준비 할 말 있어요? 화장품 씨. 아, CCCG가 너무 웃겼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만나서 청춘이도 뭐, 말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요? 르마 아직 말 다 안 끝난 거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왜냐면 Young Forever가 왜 그러냐면 아 잠시만요. 네. 자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자 영원한 젊음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도대체 청춘이 뭐예요? 청춘이 뭐야? 이렇게 막 질문을 하다가 저희가 내린 청춘의 정의는 꿈이 네. 있다는 거였어요. 오. 꿈이 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고 이야. 열정이 있는 사람은 뛸 거 아닙니까? 다시 일어나는 그렇죠. 사람 그렇게 그래서 그런 모든 꿈을 꾸시는 열정 가진 분들에게 저희가 보내드리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냥 깊은 뜻이. 우와. 네, 이제 준비하세요. 네. 이제 레몬 형 뒤에 좀 제가 또 말을 이어도 되겠습니다. 네. 네. 아, 네. 이어보세요. 이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네. 일단 꿈을 쫓는 사람들에게 응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걸 했잖아요. 네. 배워주세요. 아, 아니, 귀여우셔서. 아, 기특해서 그래요. 기특해서. 네, 카메라 보면서 말해주세요. 네, 이번에 녹음을 하면서 네? 저희도 이제 꿈을 가지고 있고 청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뭔가 저희 스스로에게 보내는 셀프 메시지 그런 거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네. 또 방탄소년단은 또 열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정 하나로 여기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네. 앞으로도 이 열정 잊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좀 더 그런 마음을 다 왔어. 그런 마음을 쭉 가지고 가자고. 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네. 녹음을 했어요. 그래.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정국이 다 컸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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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아, 그러면 네. 이제 트랙 리스트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저희 이제 판넬이 있는데요. 네, 제가 네, 드리겠습니다. 판넬 주시겠습니까? 짜잔. 개인적으로 되게 이뻐요, 이번에 트랙 리스트. 엄청 예뻐요. 이 네, 열기구와 그 트랙 리스트 네. 뭐 폰트. 엄청 예뻐요. 네. 네, 네 여기. 우와. 네, 보이시나요, 여기? 저희 팀 리스트 조금 정면으로 네 조금만 정면으로 해주세요. 네 보이세요 여기 진짜 많다. 네 이번에 공개된 트랙 리스트입니다. 와 이 2CD에 20제곡이나 담겨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빵빵하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알차네요. 네. 네 저희가 그동안 화양연화를 통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해왔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앨범이 화양연화의 마지막이다 보니 이 많은 화양연화의 이야기들을 좀 더 이야기 쉽도록 순서대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아, 네. 그런 새로운 트랙리스트입니다. 네, 보시나요? 네. 그러면 우리 슈가 형이 평소에 앨범 리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 네. 이 손만 나와가지고. 네. 그럼 오늘도 생중계로. 네. 네. 손만 네. 나오나요? 앨범 리뷰를. 네, 아. 손만 나옵니다. 네, 손만 네. 나오게, 손만 나오게 해주세요. 네. 네, 네, 여기 주시고요. 아, 좋네요. 아, 손만 나오면 좋아하는데. 네. 아, 아쉽다. 네. 네. 첫 번째 CD네. 이 예, 인트로 화양연화. 아하. 입니다. 야 명곡이죠 우리 슈가 네, 형. 네, 제가 단독으로 했던 곡. Never mind. 네, 그리고 두 번째 곡이 저희 이제 화양연화 파트 1의 타이틀곡이었던 I Need You. I Need You. 명곡이죠. 네, 좋은 곡이죠. 네, 저희에게 첫 1위를 안겨줬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잡아줘입니다. 잡아줘. 이 노래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우리 비가 처음으로 네, 작곡을 한. 네, 그렇죠. 그리고 4번 트랙, 개인적으로 저는 뭐 4번 트랙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 고엽. 고엽입니다. 야, 본인 곡 아니랄까봐. 네, 고엽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곡이 버터플라이 프롤로그 믹스. 어, 야, 이거 죽입니다. 이거죠. 네. 이거죠. 이거 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 기다렸던 바로 그죠. 프롤로그 버전. 그 응원이죠. 네, 아, 진짜 좋아. 아,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런. 저희 화양연화 파트 2 타이틀곡 런이고요. 이번 번째가 마스이티. 마스이티. 여덟 번째, 뱁새. 뱁새. 아홉 번째가 쩔어입니다. 쩔어. 그리고 대망의 열 번째 트랙. 신곡. 신곡. 네. 돌자 오르네. 돌자 오르네. 돌자 오르네. 아, 더, 더. 돌자 오르네. 돌자 오르네. 아, 이번 주 12시에 저희와 함께 여러분들 다 같이 감상을 해주시면 되는 곡이고요. 네. 열한 번째로 신곡입니다.
Save Me. 야, 아니,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정말 대박곡이에요. 정말 이거 정말 베일에 감춰져 있는 그런 곡이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 정말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이 곡은 네. 뭔가? 비장의 무기. 기대하셔도 좋아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정말 제가 헛된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닌데 네. 정말. 좋아요. 진짜 허투 소리를 많이 하는데 네. 네. 되게 허투 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신뢰가 안 가는데. 그리고 12번째 트랙이 네, 에필로그 Young Forever. 아, 네, 이미 공개된 Young 네, 네, 정말 반응이 좋았던 곡이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랩모 곡이기도 하고. 네. 네. 그리고 CD 2, 2 시리에는 첫 번째 트랙이 Converse 아닙니다. 아, 그렇죠. 또 랩모 곡.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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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좋네요. 네. 네, 두 번째 곡 24. 세 번째 곡 위안에는 52. 네 번째 곡 Butterfly 원곡 곡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 House of Cards. 이게 굉장히 영화 OST 같더라고요. 들어보면 그렇죠. 이게 네. 풀 버전입니다. 아 이게 아, 진짜 풀 그래. 버전이요? 네. 아, 원래 기존 곡이랑 네. 풀 버전이에요. 기존 곡은 아우트로로 굉장히 좀 짧은 그죠, 그죠. 짧은 런타임이 있었는데 굉장히 길어요. 풀 버전입니다. 네, 되게 좋아요. 네. 그다음 여섯 번째 Love Is Not Over. 와우. 이 곡도 마찬가지로. 풀 버전이죠. 네. 풀 버전이에요. 여러 가지가 네. 추가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곡일지. 네. 네, 그리고 일곱 번째 트랙은 바로 I Need You Urban Remix. 투 시리 2에서는 되게 믹스된 곡들이 네. 되게 많네요. 네, 믹스된 네. 곡과 네, 또 새로운 믹스 버전이 여러 곡이 있어요. 네. 네, 그 다음 곡이 I Need You Remix. 리믹스. 네. 리믹스가 맞네요. 네, 그 다음에 Run 발라드 믹스가 있죠. 이것도 아, 많은 분들이 네. 기다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밝은 곡이죠. 네. 우리 열 번째가 Run 이건 다른 믹스 하신 기사님의 믹스 버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들었을 때 뭐가 다른 거지? 요 기사님은 요런 감성으로 약간 믹스하셨구나. 네. 요런 거? 믹스에 네? 따라서 네? 스타일이 이렇게 바뀔 네. 수가 있구나. 네. 확인하실 그렇죠. 수 있고요. 네. 네. 여러분 들 트랙 버터플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가득 꽉 치운 앨범 안 들으실 거예요? 23곡! 새로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나이 같아요. 왜 이렇게 네, 애절합니까, 네. 형님? 네, 진짜 어, 지금 저 위 앨범이죠? 네. 아, 말 없죠. 위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개인적으로 네. 역대급 디자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쵸, 버전별로 있어요, 딱. 아, 이쁘네요. 이쁘네! 아, 정국이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뭡니까? 어, 그렇죠. 네. 아, 해보세요, 말. 그렇죠, 아, 오늘 우리 정국이 많이 준비해왔어요. 네, 정국이 오늘 많이 준비해왔어요. 오늘 멘트 많이 시켰어요. 엠씨님들 많이 시켰어요. 네. 네. 아까 저기서 혼자서 이 잘 보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네, 이번에 이렇게 트랙리스트가 공개되고 나서 네? 새로운 것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놀라운 그런 반응들을 보이셨어요, 아미 여러분들이. 네, 맞습니다. 네, 런 리믹스부터, 아니죠, 리믹스. 네. 완곡들, Love is not over. 네. 하우스 오브 카드 네? 풀 버전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예. 그 말이 아유 귀여워. 그렇게 하고 싶었어? 아이고 잘했네. 그 말 그렇게 하고 싶었어? 아 잘했다 야. 네. 네. 귀여워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의 이제 마지막 타이틀곡도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이제 불타오른 네.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이 안무 이 곡의 안무가 그렇게 역대급이라는 그렇죠. 반응이 있는데요. 그렇죠. 네. 진영 네. 어느 정도의 역대급인가요? 또 안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1인 아니세요? 아니가 2인인가 레몬 아니 1인입니다. 아, 1인. 3인이죠. 휴가까지 넣으세요. 그래. 야, 3인 하면 나 3인으로 갑시다. 나 3인 하면 들어갈 의향이 있어. 솔직히 양심이 있으면 나는 끼면 안 되지. 아, 저 양심 없어요. 그쪽에 그쪽에 끼는 레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 어떠세요, 진영? 아, 어쨌든 이 안무는 이야. 이야예요? 이야. 이 안무는 제가 여태껏 춰봤던 춤 중에서 네. 와, 세상에 이런 춤이 있다니 라는 걸 알게 해주는 바로 그런 곡입니다. 아, 이야 이거 어떤 의미야? 이야 이야는 진짜 별게 아니라 춤을 추면서 이야 할 정도로 우와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형이 오늘 좀 불타오르네요. 오늘 좀 이 네. 타이틀곡이 네. 불타오르니까 이야 야, 오늘 불타오르네. 아 네 정말 애쓰고 있어요. 네. 지금 네. 정국이 씨는 아, 정말 애쓰는 거거든요. 저를 다 불태우고 있습니다. 네. 기가 지금 불타오르고 있어요. 네. 아 이게 아, 네. 오늘 진영 굉장히 열심히 하시네요. 아, 진영이 빨개졌어요. 오랜만에 컴백이니까요. 네. 네, 아무튼 아, 슈가 형은 도대체 본인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불타오르네에서 또 이 슈가 형의 지분이 굉장히 크다고. 어? 네. 아니 어떤 지분인가요? 사실인가요? 형 때문에 탄생한 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그렇죠. 뭐 제목일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굉장히 열심히 작업을 또 같이 하고 네. 또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약간 좀 기대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네, 무대 하지 마요. 하지 마요. 아니 잠깐만. 하지 마. 하지 마.
말. 아니 기대감이 아, 떨어질 수 있는 네. 말 하지 말죠 그냥. 아, 그래, 그렇습니다. 왜 합니까? 아, 어쨌든 정말 열심히 제가 워딩과 함께 네, 작업을 했던 네. 네, 그런 곡입니다. 아, 왜요? 1시간 후에 왜요? 아니, 내가 무슨 말 할 줄 알고 아니, 내가 그렇게 기대감이 떨어진다. 어차피 한 시간 후에 왜 슈가 형이 지분이 많은 맞아. 알게 되실 겁니다. 맞아 맞아 맞아. 진짜로 지분이 많긴 해. 네, 네. 진짜 많아. 아 그렇습니다. 정말 지분이 많기도 하지만 그죠.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요. 사랑인, 사랑인 된 것이에요. 왜 그런 눈을 봐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 제가 오늘 사랑인이어가지고. 네, 네, 그렇습니다. 저 불타오르네, 이, 제가 왜 기대가 떨어질 수도 있냐고 말씀드렸냐면, 네. 무대 오프닝 때 아. 제가 나옵니다. 아~ 아~ 처음 아닌가요? 아, 이 아무도 하기 힘들다는. 처음 아, 그러네요. 네. 아, 사실 처음이네요. 제가 뭐 센터 춤 이런 거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대로 지나가는데 아, 근데 이번 불타오르 정말 슈가형 아니었으면 완성되기 힘들 뻔 했는데. 네, 그렇죠. 아. 잠시 후 1시간 뒤에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엔딩도 제가 나옵니다. 아! 아! 아니, 이게 뭐지? 갑자기 기대가 떨어졌어. 아, 뭐지? 아, 죄송합니다. 아, 엔슈야, 엔슈, 엔딩슈가. 아, 이만한 거 자꾸 말했는데. 아, 1절까지 하긴 바랬는데. 아, 2절 해버렸어. 아, 제가 원해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정리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시작과 끝을 슈가형이 장식하는 불타오르는 1시간 후에 확인을 해 주시고요. 네. 저는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게 있는데 네. 여러분 저희 아시겠지만 뮤직비디오가 세 편이 공개된다고 했잖아요. 와, 그렇죠. 아, 하나는 이미 공개가 됐죠. Young Forever. 네. 그리고 자정회 뮤직비디오가 하나가 더 공개가 될 거고요. 그렇죠? 마지막 한 편이 남았는데요. 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곡이냐? 맞아, 무슨 곡이죠? 어? 바로 펩시! 신곡의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세임입니다. 될 겁니다. 아, 나 또 우리가 펩세 찍은 줄 알았네. 아, 나 빼고. 작가님이 막 놀라셨어요. 에? 에? 펩세? 그렇죠. 세임이 아, 뮤직비디오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세임이. 네. 아, 뮤직비디오 굉장히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무슨 곡이길래 그러니까. 뮤직비디오는 세임이 되게 좋은데 세임이 네. 되게 좋은데 그 전에 우리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하자면 네. 우리 이번에 앨범 커버에 열기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떠있죠. 굉장히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호비가 내 뒤에 있어서 몰랐어요. 네. 근데 호비 어땠어요? 열기구 탔을 때. 세이미. 세이미. 센스쟁이네. 정말 열기구 처음 타봤어요. 사실 저만 네. 처음 타봤나요? 아, 저는 처음 타봤어요. 나 처음 타봤을 거야. 네, 처음 타봤는데 생각보다 높게 올라가더라고요. 네. 네. 하늘을 나는 기분에다가 그 파이어 그렇죠. 저희가 또 거의 한 아침 6시쯤 탔잖아요. 네. 날도 너무 추웠어요. 반바지 입고 있었는데. 네. 추웠어요. 아, 정말 무서워가지고, 막 다리서부터 벌벌 떨리더라고요. 아. 다시는 안 타겠습니다. 저는 열기구와는 이제 인연을 끊으려고요. 아, 네. 정말. 많이 탈 때를 탄 것 같아요. 되게 같은데. 형만 혼자 타는 것 같았어요. 네, 아, 저는 네, 리얼했어요. 정말. 호들갑이 정말 네. 일품이었어요. 아, 그래서 호 아닙니까? 아, 정말 싫습니다. 아, 열기구. 네, 아, 정말 무서워. 무샹무샹. 네. 아, 이 호병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네. 그렇게 열기구를 무서워하는지 제가 네. 직접 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직접 준비하셨어요? 직접 했어요? 편집 사진과 편집을 같이 했다는 그런 혹시 거. 그때 찍었던 게 날 찍었던 게 그거였나?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네. 네, 자켓 에피소드 영상 지금 보고 오시죠. 보고 오시죠. 네. 오늘은 스페셜 앨범 자켓 사진을 찍으러 왔습니다. 여긴 제주도고요.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이런 곳에 오면 항상 아미 여러분들과 함께 캠프파이어도 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이번에 제가 또 반바지를 입고 등장했습니다.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정국이 신났네. 짱 신났다야. 끝난 타이밍에 맞춰 밥차가 왔네요. 아 사장님 맛있죠? 호비 끝났어요. 스피드하게 순식간에 우후 어리광적 컨셉이네요. 약간 자유로운 컨셉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6일. 이렇게 좀 약간 왕자풍 옷을 입고 제주도로 입도했습니다. 재밌는데 안면이 얼었다. 아 이게 타면서 둘 다 울면서 탔어요. 아, 야, 내 머리가. 휴중급 연기로 보시자고. 아니요? 무서웠어요? 아싸 신난다. 다음 장소로 가볼게요. 의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캠프파이어 씨. 뱀파이어 눈 해주세요. 촬영 끝! 출시대 여러분! 저도 좋아요! 안녕! 저 이따 봐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내일 봅시다. 여러분 오늘 촬영 이틀째입니다. 캠프를 하고 일어난 그 장면, 그런 장면을 찍었어요. 저희 오늘 두 번째 촬영인데 장난 아니에요. 진짜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관객들의 표정은 어땠던가. 그래도 잘생긴. 와. 머리가 한번 까먹더니 진짜 예뻐졌네요. 파이팅. 진짜 여기 제주도 같네요. 뭔가 되게 사진도 잘 나온 것 같고 잘 나왔길래. 들려요. 빕니다. 오늘이 이제 자기 촬영 마지막 날인데 거의 다 이제 끝이 나가고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영원히 소년이고 싶어 나. Forever. 다음 촬영장은 한에서 하는데 아무튼 건강한 맛이다. 마지막 신이에요. 하나 둘 셋. 여러분 끝났어요. 이야 세상에 이렇게 즐거울 수가. 오 와, 촬영이 와, 너무 일찍 끝났어요. 이거 촬영이 대박이네요. 아미들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흐뭇한 모습으로 제일 봐주세요. 나 웃는 얼굴. 아미 여러분이 웃는 얼굴 엄청 원해요. 축하상. 어 귀엽네요. 갑니다. 안녕. 뉴 자켓 촬영 끝났습니다 여러분. 소년의 마음으로 촬영했으니까 나오면 이쁘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팀이잖아요. 우리는 40대까지 할 겁니다. 죽어서도 임종 직전까지. 저희는 임종 직전까지 자켓을 찍을 겁니다. 여러분 뮤비 촬영장에서 만나요. 안녕. 아 우리 뮤비를 찍어야 되구나. 편지 되겠지. 뮤비 찍어야 되구나. 뮤비에서 찍어. 안녕. 와우! 이것이 달리 내 꿈을 향해. 여러분 일단 박수 세 번 투시합시다. 하나, 둘, 셋, 넷. 눈이래요. 네, 여러분 지금 76만 뷰 막 넘었어요. 하트 수도 지금 5천만 하트 수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5천만이면 거의 저희 역대급 아닌가요? 아, 저희 영상 이래로 방송 중에 네, 가장 많은 하트. 와, 정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한번 먼저 올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버닝맨. 버닝맨을 뽑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렇죠. 일단 팀을 나눠야 됩니다. 네. 지민군과 제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네. 그렇죠.
팀을 나눌 건데요. 네. 네. 일단 지금 7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 포함해서 뭐 3명이 팀이 될 수도 있고요. 4명이 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골을 3번 한 뒤 팀이 나눠진 뒤 마지막 한 번 더 해서 이긴 사람이 그 한 명을 가져가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자, 해볼까요? 빨리 합시다. 한 명이 내가 이거 해봐! 내가 이거 해봐! 아 그럼 김이나 잠깐 아직 무슨 게임인지 모르잖아. 우리 아는 거예요 게임. 김이나 걸 수도 있어요. 혹시 돈을 낼 수 있잖아. 돈 낼 수도 있고. 김이나. 아 그러면 일단 보통 게임에는 이 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 춤을 대비해서 아무 팀장님. 야 그럼 날 뽑아야지. 이 친구가 뭘 좀 안 해. 아 야 개그를 위해서 나와 레몬스터를 뽑았지. 저희가 에이스 아닙니까? 방송을 모르네 이 친구가. 김이나 그러면 뽑아버리면은. 전 진지하게 이번에 이길 생각입니다. 그러면 전 레몬을 뽑겠습니다. 멤버가 왜 지금 되게 굉장히 당황스러우신데 너무 감동하신 거 아니에요? 네. 진짜 뽑을 줄 알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안내면 진가 가가이바. 저는 뭐 그럼 진영을 뽑아야지 또 그게 형 진단을 보는가요? 그럼 밸런스가 무너지기 때문에 네. 별로 우리 집 안 오고 싶어 하는데 아니 너무 가고 싶은데 밸런스 그럼 진영 보겠습니다. 세상에 이 팀 좀 강력한데요. 네. 마청 라인들. 네. 예능팀이에요. 예능팀. 지금 네. 혹시 몰라. 네. 모든 예능과 네. 뭐 다재다능하다는 우리 정국이를 또 제가 아 이러면 자 우리 B만 나왔어요. 자, B가 나왔습니다. 자 맞아요. 안 내면 지다가 가이바. 야 B는 저희 팀이네요 그러면. 네. 아 네. 아, 아 B 오늘 대표도 우리 팀의 춤 에이스. 아니 왜? 춤 에이스. 비 왜? 우리 자연스러운 걸 하죠. 네. 네. 아 저는 내가 저거 제가 내가 팀을 잘 갖고 됩니다. 왜? 왜? 나 우리 팀 이길 것 같은데. 비야 누가 우리 팀 안무 담당이야. 아 야 우리 춤 라인들 보였네. 춤 라인들 어쩌다 봐. 야 우리 못해? 야 못해 저거? 네 전혀 저 춤으로 밀리지 않네요. 아, 막상막한데요? 예, 멋있어요. 아, 네. 팀을 다 뽑았는데요. 네? 사실 이 슈가 형 팀과 저희 팀의 이름이 사실 정해져 있어요. 어 정말요? 네, 슈가 형 팀은 Forever라는 팀이 좋네요. 아, 아, 아 그럼 잠시만 우리 그럼 영인가요? 아, 야 영하네 우리 영하니까. 영점 영점이다 영점 진짜. 아 네 손 기분 좋습니다. 아, 네. Forever. 아 딱 봐도 이아영. 딱 봐도 저희 팀이 굉장히 약간 저, 고시식해 보이지 않아요? 아니 우세한데요? 네. 저희 그렇죠. 아, 저는 이길 거라 생각합니다. 네. 왜? 이 팀에는 브레인들만 모인 네. 팀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저희 팀 우세하다고 생각합니다. 브레인들만 모인 우리 팀 최고의 브레인 위가 아,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브레인. 브레인. 아, 네, 저, 그렇습니다. 네. 아, 어떤 게임을 할지 모르겠지만 네. 뒤에 활약이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럼 첫 번째 게임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스타트! Let's go! 네, 일단 저희가 제가 게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두 팀을 나눠서 진행을 할 거고요. 네. 그럼 개인이 이겼을 때는 네. 1점. 어, 네. 그렇죠. 그리고 단체로 팀이 마지막 네. 합산해서 팀이 이겼을 때는 베네핏으로 개인에게 3점이요? 3점? 3점? 개인에게 3점? 네. 그 팀이 이기면. 3점 야 이거 강력합니다. 네 강력합니다 이거. 네. 마지막에 이겨야 되겠네 마지막에. 네 이거 아니 그냥 팀이 이겨야 돼요. 네. 네. 팀이 이기면 네. 끝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네. 오케이. 자 첫 번째 게임의 이름은 버터플라이인데요. 아 버터플라이. 네 각 아 큰일 났네요. 이 게임이 나오다니. 무슨 네. 게임인가요? 무슨 게임이에요? 잠시만요. 우려했던 아 몸 쓰는 건가? 우려했던 바로 그 게임이 나왔네요. 네 각 팀에 한 사람씩 순서를 정합니다. 네. 아, 네. 그 다음에 카메라를 바라보고 섭니다. 네, 그 다음에 문제가 나왔고요. 문제를 본 뒤 바로 노래가 나옵니다. 네.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안무를 쳐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그리고 아이고. 아니 여러분들 심사는 우리 국민 프로듀서님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소중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공정하고 정직하고 투명한 그런 투표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저희 네, 저희 팀이 한 명이 더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 유리하네. 아 유리하지 않죠. 유리해 보이세요. 유리한 거 같아요? 유리한 거 같아요. 근데 유리해 보여요. 유리해 보여? 네. 아 근데 B 형이 제 생각보다 암기력이 좋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 춤을 되게 옛날 춤도 다 기억하고 네. 있더라고요. 근데 B 혼자 게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형이 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할 겁니다. 아 네, 제가 진행을 하고요. 좋아, 좋아. 자, 그럼 각 팀에 한 명씩 순서를 정해주세요. 자, 아, 에이스 김남준! 렛츠고 나가라 김남준! 남준 형 제가 상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 너무... 자, 저 앞에 마킹되어 있는 테이프 앞에 에이스가 청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찐이야 찐이.
자, 1번 레몬스터 형 만만치 않기 때문에 찜인 찜인 제가 한번 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엄청 크시네요 지민 씨. 네? 1번 문제. 아, 하기 전에 뭐 눈빛 싸움 같은 거 한번 할래요? 한번 할까요? 기성제압, 기성제압. 네. 한번 할까요? 좀 약간 차이나잖아요. 기성제압 패. 셋! 오, 야, 오, 좋아, 지민, 좋아. 지민이 형 작지만 뭐? 와. 와. 자, 네. 그래 남자끼리 뭐 눈시야. 빨리.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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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와. 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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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이에요. 맞아요. 어? 어? 아니, 잠깐 허리가 아팠던 거지. 허리가 아팠던 거지. 야, 자, 레몬스터 어디 아프셨나요? 왜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국민 여러분 중력이 갑자기 약해져가지고 여러분 맞아요. 아니 왜 그래요? 있어요. 그래 원래 레몬스터 파트는 이런가. 그 중력을 견딜 수 있었어? 머리가 아팠대요. 맞습니다. 타이밍 이런 게 맞나요? 맞습니다. 아니야. 맞아, 지민이가 틀렸어. 원래 남자는 무릎을 꿇으면 안 돼. 그래, 자, 잠깐, 제가 국민 여러분. 깨끗하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투표는 정직해야 됩니다. 어, 자, 앉으세요. 아니, 진정하셔서 앉으세요. 어, 여러분들. 어, 어, 랩몬스터가 맞다는 의견이 지금 막 어, 올라오고 그래! 야, 아, 저기 역시. 역시. 어, 역시 봐봐 저기. 뭐, 뭐 읽어 봐봐요. 뭐. 민윤기 천재님이 지금 네. 올려 주고 계세요. 아, 맞다. 이게 민윤기 천재님이 맞나요? 어, 올라오네요. 네. 아, 일단 민윤기가 나오면 가짜예요. 맞습니다. 민윤기가 나오면 넌날 너무 잘 알아. 넌날 너무 잘 알아. 아니, 아니죠에 이렇게 회전하는 춤이 있는지 전 몰랐어요. 아, 초음 좋아해 가지고. 자꾸 회전을 해. 자, 그러면 또 이제 두 번째 가나요? 네, 두 번째 가나요? 두 번째 누가 할까요? 나가라. 소친. 아니야, 너가 나가야지. 아, 정말 에이스는 마지막에 나가야지. 진보가 어, 마지막에 형 에이스니까. 네, 네, 정말 에이스는 마지막에 나가야지. 내가 진영을 상대하마. 네, 어? 그런 그림이 나와야지. 이번 게임은 모르겠어. 좀 기대가 되는데요. 네. 문제 주시죠. 어? 뭐야? 뭐지? 뭐? 어, 나 이거 알아. 와, 대박.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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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방향이 틀려. 왼쪽 먼저 아닙니까? 왼쪽 먼저 그렇지. 오른쪽 먼저 아닙니까? 아니 왼쪽 먼저 먼저입니다. 왼쪽 먼저입니다. 아니죠, 바로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왼쪽 먼저. 이거죠. 아, 역시 정국아. 야 이거 이거죠. 야 이거 흥미진진한데요. 야 역시. 야 지금 이 에이스로서 부담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야 이거 흥미진진한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흥미진진한데요. 아 좋은 경기였어요. 예상외로. 저희 팀이 되게 어, 춤 라인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부진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네. 춤과 기억력은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 예상치 못하게 당연히 2대0 패배를 할 줄 알았어요. 잠시만. 저희 포이브 팀이. 아 근데 팀 그게 있지 않나요? 네 지금 있잖아요? 각각 이기신 분들은 1점을 가져가고. 그렇죠. 아. 네 또 여기서 팀이 또 이기면. 그래요. 모르는 거예요. 결과는 모르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저 저희 팀이 이기면 가만히 앉아서 3점을 가져가는 거예요. 네 예. 아, 네. 어, 자, 그럼 준비됐나요? 아, 제가 원래 손톱을 안 물는데 지금 손톱을 물고 있어요. 네. 아, 이거 핑크. 자, 핑크 대 핑크. 핑핑 대, 어? 핑 대 핑. 아, 이 안무 핑크, 핑크, 핑크 업. 자, 어. 눈빛 싸움 한번 하나요? 아, 와가. 아니야, 아, 봐봐. 봐봐. 이따 이거는 이미 승판이 났어요. 봐봐. 핑크 색깔이 어둡다. 둔탁하잖아요. 근데 핑크 색깔이 두 개예요. 아, 색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더블 핑크입니다. 어이! 네. 어, 어, 강력합니다. 더블 핑크. 네, 어, 더블 핑크 강력합니다. 자, 눈싸움. 하나, 둘, 셋! 이리 와라 아, 할래? 진짜 좀. 아, 알겠습니다. 아, 갑자기 하트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네, 이런 말씀 들어야 될지 모르겠네. 네. 약간 추잡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주시죠. 뭐야? 아, 이거는! 이거, 야, 이거 최신곡이잖아. 어, 나 진영 어. 처음에! 아, 진영 안무는 맞는데, 뭔가 안 틀려요. 어? 어, 빨라, 빨라, 어? 빨라! 아니. 야, 여러분, 이거는 제가 제가 일 저기 하겠습니다. 아, 이유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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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저희가 이제 밑에서 말이죠. 네, 이렇게 딱 하고 와서 네. 이제 손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 오른손이 왼손을 감싸듯 오른손만 움직입니다. 어? 네. 그런데 진영은 대감기 하세요, 대감기. 야! 진영은 대감기 안 됩니다. 꺾었어요. 야, 진영한테 뭘 말해, 너 그거야. 어? 그런 디테일을. 아니, 뭘 말하냐니?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제가 냉 그런 디테일을 바라보죠. 제가 냉정하게 판단 드릴게요. 네. 진영 꺾었어요. 잠시만 저기 네. 지민 씨 앉으세요. 들으세요. 잠깐만 아니면 자, 앉으세요. 진정하세요. 자,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빨리 앉기를 바래. 내가
MC 냉정하게 해주세요. 냉정하게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제이홉 씨의 오른쪽 네 번째 발가락을 잘못 사용하셨어요. 아, 그래. 그래 내가 발가락 좀 봤다니까. 지금 보입니다. 보입니까? 네. 그리고 저희 무대에서 저 발목 양말 신지 않습니다. 아, 안 신죠. 페이크 삭삭 안 신죠. 안 신습니다. 저런 삭삭 치고 안 하거든요. 네. 정말 여기에서 5점이 있을 수이야. 네. 네. 와, 잘하면 될 수도 있겠는데. 오늘 실수하셨어요. 잘 발톱 떼었으면 참. 아, 지금 몇 대 몇 친가요? 네, 지금 2대1입니다. 2대1? 2대1. 어디가 2점? 저희가 2점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긴 건가요, 마지막은? 제가? 아니, 저희가 이겨요. 진 거예요, 저희가 이죠. 아, 2가 2예요. 2대1. 아니, 또 뭐 의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아니, 있어요? 야, 마지막 우리가 이긴 거예요. 2대1이에요. 아니죠. 2대1이에요. 아니, 첫 번째 게임은 지민 씨가 이겼죠. 네. 그죠. 두 번째 게임은 저희 팀이었어요. 아, 그래요? 세 번째 게임은 네. 아, 그래요?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네네네. 자, 세 번째 게임은 비겨서. 소원줄 납니다, 집중하세요. 2대2입니다. 2대? 네. 2대1이죠. 2대2면 어떡해? 4번 해야 돼? 이래요, 누가 나가? 한 한점씩 챙겨가서 비겼으니까. 비겼어요, 비겼어요. 아니, 점수는 개인적으로 가는 거니까요. 아, 개인과 팀 점수가 따로 있어요. 네. 아, 그렇죠? 네. 어차피 네. 총 문제는 7개 나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7개 나가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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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먼저 이기는 게 이기는 거예요. 아, 그러네. 그, 결국 그래서 어느 팀이 이긴 거예요? 2대1이요, 저희가. 네, 그리고 아직 게임 몇 문제 더 남았어요. 네, 몇 문제 더 남았어요. 네. 팀전이 남았습니다. 집중하세요! 혼쭐한다, 너무 집중하세요. 자, 네 번째 문제. 뭐 누가요 이거? 네 번째는 팀전이죠. 아, 계속 팀전이었어요. 아, 그래요? 아, 지금 아, 뭔 소리? 아, 지금 빨리 아니, 이 사람 합시다, 빨리. 하세요. 네, 한 명씩 나와 주세요. 자, 누가 나갈까요? 내가 점수 못 땄으니까. 그래, 저 맞아. 아, 이번에 제발 따자. 아, 우리 에이스가 나가야지. 아, 좀 들어가요, 좀. 아, 뭐 이래요. 하세요, 봐. 아, 여기 가세요. 네. 자, 자,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미치겠다, 쟤. 아,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자, 이 순서. 아, 키 들였어요. 아니야. 아, 너 들어와. 야, 너 들어와. 아니야. 틀려. 정국이도 틀렸어요. 왜 답은 이겁니다. 어, 이렇게 했잖아요. 어? 이렇게. 아니야, 형, 그 오른손이에요. 왜 실내가 안 가지? 오른손입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도대체 왜 실내가 안 가지? 이건 내가 더 가까웠죠. 나도 오늘 기억한다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실내가 전혀 안 가네요. 무릎까지 끌어내려 들어와.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시죠. 고마워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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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스코어 2대2입니다. 야, 이겼다! 예! 2대2라고요. 아, 2대2에요? 네. 네. 2대2에요? 어, 룰을 파고하고 있는 3대2라고 하는데 3대2네요. 3대2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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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2. MC님 왜 그러세요? 네? 아, 제가 집중 못하고. 아, 집중하세요. 네. 집중 좀 하세요. 혼 줄라니까. 아, 네. 혼난다잉? 네. 자. 네, 아, 여러분들. 집중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집중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자, 아, 네. 네. 그럼 다음 다섯 번째 문제. 자, 누구 할 거예요? 누구? 주죠. 누구 나옵니까? 아, 이번엔 진영이 나갔어요. 아, 지민이 형. 아또 특급 에이스 나가나요? 오오오오 아니 왜 나만 나오면 스태프들이 웃는 거야? 아, 자, 보여주세요. 왜 나만 나오면 스태프들이 웃지? 아, 이 형 이훈이 형도 잘 알잖아요. 어, 그렇지. 미안해. 아, 진영 옷 너무 귀여워. 자, 문제 주세요. 야, 이거. 야, 이거 쉽다. 어? 늦었어요? 도는 게 늦었어요. 어? 아니에요. 틀렸어요. 뭐 하는 거예요? 틀렸어요. 지금 형 안무 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잠깐만. 틀렸어요. 잠깐. 자, 이 시정지 아니라고 이거 지금 뭐예요? 두 분 다 소변 보시나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잠깐 들어봐 주세요. 저의 탁월한 안무 이 기억력에 들어봐 주세요. 네. 저는 이 부분에 뒤를 돌고 있고 그죠? 이 친구는 춤을 추고 있어요. 네, 이거였어요. 중간에 합류해서 그렇죠? 춤을 추는데 네, 그렇죠. 거기서 돌지 않았습니다. 저와 랩몬스터는 뒤를 돌고 있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춤을 추고 있어요. 그래서 진영의 승리죠. 네. 예. 소변이 급해 나와요, 네. 네. 아, 뭔가 반박할 일이 내가 까먹어가지고. 네. 지금 스코어가 몇 대십니까? 낚시꾼 오셨어요. 3대3입니다. 3대3입니까? 근데 왜 여섯 번째 문제죠, 근데? 7점인데. 이제 마지막이에요. 아, 이제 마지막이에요. 아니요. 아니, 방금 막 동점으로 취하신 거 아니에요? 아, 이제 6번째. 자,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마지막 이제. 자, 한번 팀장님 보여주세요. 아, 이 또 새로운 에이스 아닙니까? 진짜, 아, 진짜 이거.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에이스끼리의 대결인데요, 이거? 네. 자, 갑니다. 자, 6번 문제. 주시죠. 어? 어? 어, 빨라요. 아니에요. 자, 이거는. 너 할 말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저희 안무는
이번 아니야. 뒤로 빼는 건데. 내 머리 밑으로 찍었습니다. 아니야. 아니, 그거는 잠시만. 그건 얘가 춤을 못 춰서 그런 거라고요. 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아, 여러분들. 아, 진정 앉으세요, 여러분들. 예, 예. 우리 MC가 말한 겁니다. 네. MC가 정리해 주시죠. 제가 항변 드리겠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해 주세요. 냉정하게. 냉정하게. 레몬 형 좀 아니었죠? 아니요. 냉정하게. 좀 아니었죠? 그게... 그냥 원래 평소 무대에서 춤을 이렇게 춰요. 원래 이렇게 춰요. 이 친구의 스타일입니다. 한 가지 더 이제 변명하자면. 프리스타일 몰라요? 프리스타일? 한 가지 변명하자면 이제 히말라야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래요. 제가 아직 정신 오락가락합니다. 네, 지금 16자 네. 중정하고 네.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기합차 때문에 안 드신 것 같은데. 네. 지금 맛이 갔어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 자, 이긴 건가요? 결과는 0팀의 승리입니다. 아니 넌 왜 춤을 그렇게 추고 그래? 아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인정해야 됩니다. 땀난다 땀나. 네. 인정합니다. 네,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하세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네 인정합니다. 네, 네. 아, 지금 고산지대에서 금방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럼 지금 와. 팀 점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팀 점수는 이제 각각 3점씩 가져가시고 3대3.. 아니요 지금 팀 스코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일단 한번 이기셨어요. 일단 네. 개인 점수는 각자가 가져왔고 네. 아 이번 게임은 저희가 이긴 건가요? 네, 그래서 이겼습니다. 전체로 이제 1대0 네. 네. 각각 3점씩 가져가시고 또 이기신 분은 네. 근데 네. 아니 왜 MC가 그러니까, 룰을 몰라 그러니까 그쪽 팀이 이겼다고요. 네. 몇 번이에요. 네, 자 시비씨 주세요 그냥. 네, 자, 아, 네, 다음 게임. 시비씨 정신없네요. 아, 네, 바로 두 번째 그렇습니다. 게임. 네. 아, 지금 분위기가 후끈해요. 지금 불타오르고 있어요. 네. 더 올랐어요. 네. 두 번째 네. 게임. 네, 두 번째 바로, 게임은 네. 영 포에버라는 게임입니다. 영 포에버. 아, 어떤 게임이죠? 영포. 부제가 어떤 아, 거예요? 자, 부제 정국이를 이겨라! 아, 아니, 무슨 게임인 거 아니야? 이길 수 있어요? 이거 제 괴물입니까? 씨름인가요? 아닙니다. 아, 네, 제가 대결. 네. 제가 네.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저기 있는 주머니에 종목이 적혀져 있을 거예요. 아~ 네, 그걸 하나씩 뽑아가지고 네? 이 종목 하나씩 정국이랑 대결을 하면 돼요. 오케이. 이기면 됩니까? 네. 그래서? 한 사람씩 해가지고 이기시면 돼요. 그게 대결 방법입니다. 팀이 없는 거네요? 네, 이건 개인입니다. 그쵸, 그냥 개인적으로 아, 이거는... 정국이를 이기면 네. 돼요. 어, 그럼 제가 이기면 어떻게 돼요? 네? 네? 1점 따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냥 본인은 몇 번을 이기든 1점만 따는 거죠. 네, 그럼 제가 종목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네. 게임에 한 네. 게임에 그죠? 네. 오, 그럼 난 여섯 번의 기회가 있는 거네. 아, 여섯 번. 어, 그렇지. 기회는 와, 그러면 그럼 저 진짜 많이 흘리겠다. 어, 네, 맞습니다. 그러려고 하는 게임이에요. 네. 모르죠. 어, 잠깐. 그래서 어, 제가 오, 셔츠가 좀 야한데. 셔츠가 그래서 자, 앉아 주시고요. 자, 첫 번째. 네. 자, 정국 씨 나와 주세요. 네. 나가라고요? 네, 나와 주세요. 정국 씨가 대결할 사람은 누굴까요? 자진해서 진영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뽑으면 돼요. 제가 뽑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 정국이 너 뽑아. 아 정국 이게 이건 랜덤이잖아요. 네, 네, 체력을 그치. 생각했을 때 아 내가 이 사람은 내가 초장에 아 일단 초반 스타트로 랜몬 형 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랜몬 씨 나가주시죠. 아 원래 정국이가 나가라면 나가야 돼. 여기서 퀴즈 나오면 되게 웃긴 거 아닌가요? 그럼 뭐 바로 네.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바로 몸으로는 와! 아~ 이거는 뭐 잘할 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묵지예요. 잠깐만. 찌 어떻게 하나 합니까? 묵지 빠. 어. 찌 이거예요? 네. 정말 제일 빠르게 한번 보여줘. 이거죠. 묵지 빠. 묵지 빠. 자, 그러면 알았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안 내면 진 거 가위가위 보. 아, 성공. 빠. 아, 뭔가요? 랩몬스. 아, 이렇게 쉽게 지나요? 어, 랩몬 씨. 어, 랩몬 씨 심하게 큰데요. 랩몬 씨 심하게 큰데요. 자, 다음 골라주시죠. 근데 이쪽도 붙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다 붙는 거예요? 다 붙는 거예요? 그럼 예. 난 그럼 1점 땄잖아요, 벌써. 예. 아니에요. 아니죠. 다 이기셔야지 1점 가려고. 아니, 그런 거 여기 있어요. 왜? 맞아, 게임 맞아, 제목이, 게임 제목이 정국이를 이기란데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국이 이기면 1점 가져가는 거예요. 아, 근데 상관없다. 진영 나와요. 아니요. 다 이겨주지, 내가. 나는 왜 이렇게 만만하게 부르냐. 자. 다음 게임은 만복이 흔들기입니다. 아, 진짜 이걸로 써서. 야! 만복이? 야, 여러분, 땀 폭발 준비 되어 있으세요? 네? 만복이를. 땀이 흥근해질 겁니다. 네. 만복이를 30초간 흥근해질 만복이. 게임 소품. 네. 만복이 거 네, 만복이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데 제가 생각보다 민첩해요. 어. 야, 아직까지 몰랐을 거예요. 약간 잘 흔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만복이. 잠시만요. 자, 껴주세요. 잠시만요, 여러분. 만복이가 하나가 안 나옵니다.
네, 한번 껴주세요. 그러면 하나로 합시다. 초를 재고. 얼른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어? 손을 흔들면 되는 건가요? 몸을 움직여. 자, 초재 주세요. 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몸으로 몸에 끼워주셔야죠. 오케이. 네, 10초 하겠습니다. 10초. 10초요? 자, 10초 동안. 자, 다양한 거 많이 힘드나. 재밌는 동작으로. 네. 네. 준비. 5, 6, 7, start. 1, 2, 3, 4, 5, 6, 7, 8, 9, 7. 네, 됐어. 됐습니다. 아. 자, 몇 시간? 51? 51입니다. 51. 와, 생각보다 초당 5번을 하신 거예요? 네. 아니죠. 아, 그렇네요. 네. 10초니까. 아, 대단합니다. 오, 대단합니다. 생각이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초당 1초에 5번을 초당 5번을 넣는 겁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이기나요? 자, 갑니다. 진짜 힘들다. 다음은 민첩파. 자, 민첩파. 진영, 갑니다. 자, 갑니다. 준비. 시작. 1, 2, 3, 4, 5, 6, 7, 8, 9, 10. 자, 과연! 어, 괜찮았어요. 아, 네. 내가 볼 거예요. 아, 먼저 보세요. 네. 내가 볼 거예요. 네. 정말 초하네요. 핑크 대지. 아, 대박. 왜요? 53. 와! 전국 1위 진영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민첩성으로. 괜찮아요, 정우 씨. 방금 53이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할 때가 보니까 56인데요? 뭘까요? 어차피 진 거잖아요. 어쨌든 이겼어요. 네. 와. 와. 네, 정우 씨 실대 아닙니다. 빨리 지명해 주시죠. 정우 씨 실대 아닙니다. 정우 씨 다음 상대 누군가요? 다음 상대 누구예요? 좀 심지자. 아니야, 다음 상대 누군가요? 안 됩니다. 아니, 정우 씨 그런 거 없어요. 비형. 비. 자, 비 씨와 정우 씨가 할 게임은 제자리 머리띠입니다. 못 믿겠어요. 아, 제자리. 제자리 머리띠. 아침. 자. 자, 제자리 머리띠기 어떤 자신을 하면 돼요? 이거 전경 선수의 두특기 아닌가요? 네. 같이 뛰는 거예요? 아니, 네, 네, 거기 밖으로 나가면, 네, 나가면 저부터 뛰어 시켜주세요. 네. 자, 뛰니다. 자, 누구 뛰니까? 아, 제가. 아, 지금 BC 신발 자체가 굉장히 불리해요. 네, 이걸 발가락이 나올 수 있어요. 네. BC 먼저 뛰겠습니다. 네. 형 먼저 뛰어요. 형 먼저 뛰어요. 아, 왜 중국 나중에? 아니. 한번 뛰어봐. 자, 그럼 종 씨부터 한우 씨한테 뛴 겁니다. 하나, 둘, 셋! 와, 이거 야, 너무 야 이게 가능하다고? 이게 말이 되냐? 비씨 야 이걸 야 여기가 난다고? 야 진짜 이거 비씨 준비하세요. 야, 하나 두 번 뛰어도 못 뛰겠다. 하나 둘 셋 더 멀리 갔다. 더 멀리 갔다. 여러분 비가 전국이를 이겼습니다. 종씨 실태 물 마실 때 아니에요 지금. 물 마실 때 종씨. 종씨, 불 마실 게 아닙니다. 빨리 다음 사람 지명해주세요. 저 불 다음 타자. 불 마실 게 아닙니다. 다음 타자, 제이요? 슈가. 제가 뽑은 게임은 눈싸움입니다. 아, 저 나 이길 필요 없잖아. 좀 땄으니까. 눈싸움입니다. 아니, 종씨 이기면 계속 따는 거예요. 아니, 네. 아니. 자, 가겠습니다. 눈싸움. 어, 그러네? 눈싸움입니다. 1점 아니에요? 참고로 저 안구건조증 있어서 뭐 있을지 모르겠어요. 눈싸움입니다. 자, 진짜 제가 잘못한 게 눈싸움이거든요. 네,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솔직히 아, 어색해. 아. 자, 방해 모드 있나요? 방해 모드? 에이, 오, 까먹었어. 까먹었어. 어색하다. 야! 아! 이겼다! 아, 네. 자, 잠깐 지켜주세요. 정국 씨, 지금 실대 아닙니다. 허며. 아니, 왜 이거 지는 거지? 자, 볼 되게 쉽게 무너지네. 자, 볼 긴장 맡깁니다. 볼 긴장 맡. 자, 이거 뭡니까? 자, 설명해드릴게요. 어떻게? 자, 여러분들이 확인해주셔야 됩니다. 자, 서로 엉덩이를 때릴 거예요. 엉덩이를? 네. 이제 먼저 정국이가 제이홉 엉덩이를 때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의 멤버 중 누가 더 많이 웃나? 이걸로 판단하겠습니다. 잠시만, 이거 제가 동생한테 방댕이로 맞아야 되나요? 네, 맞아야 됩니다. 네, 맞아야 됩니다. 네. 근데 방댕이 동생한테 맞아야 됩니다. 여기 관객석 중에서 웃는 사람 있으면 여기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원래는 그런데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거 안 돼요. 네. 이기는 거 기대. 네. 어쨌든 이 여러분 이 종목의 관건은 누가 더 웃기게 때리냐예요. 네. 얼마나 더 찰리게 되냐 뭐 그런 거죠. 아, 그러면 정말 어떤 식으로 승패가 좌우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많이 웃는 사람이 지게 되는 거죠. 더 웃는 거죠. 이기게 되는 거죠. 웃기게 때린 사람이 이기는 거죠. 찰지게 때렸으면 이기는 거죠. 본인들 심사를 좀 해주세요. 아, 그래요. 냉정하게. 찰지고 판단은 국민 프로듀서님께서 하실 거니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때릴까요? 먼저 때리세요, 정우씨.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 네. 아, 그쪽으로 해야 되나요? 네, 자. 형! 아, 네, 그건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지.
호비 형, 형 맞을 때 웃기면 안 돼요. 아니. 얼굴을 좀 봐주세요. 이렇게 봐야지. 보고. 형들 엉덩이 봐요. 그러니까요. 나 일단 웃은 사람 자신해서 손 들읍시다, 진짜. 알겠죠? 알겠어. 자, 하겠습니다. 아, 이건, 아우. 속옷이 예쁘네요. 네. 네 명 웃었어요, 네 명. 오, 예. 야, 소리가. 4명 웃었어, 4명. 야, 이 소리가 소리가. 오, 야. 아, 눈물 나오네. 자, 재영씨. 재영씨, 쉴때 아니다. 지금 쉴때 아니다. 정우씨, 빨리 내주세요. 과연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왔을지. 나 이렇게 크게 웃을 날 줄 몰랐어요. 야, 대박이다. 자, 준비됐습니까? 뒤로 빼, 뒤로. 준비됐어요.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야, 이거는. 자, 가겠습니다. 해주시고요. 네. 야, 이거 소리가 이렇게 나나요? 깔아보세요. 너무 아픈데요? 재영 할 수 있어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아, 왜 이렇게 웃기냐, 정국이. 간다. 예. 내 소리 나쁜데. 아, 내 소리 나쁜데. 야, 예. 잘못 들었어, 내 소리. 내 소리 나쁜 거야, 내 소리. 아, 솔직히, 네 명 웃었는데. 아, 방금 못 때려서 웃겼어. 재량껏. 아픈 재영 씨가 이긴 걸로 합시다. 아니 못 때려서 웃겨. 못 때렸어. 자 마지막 지민 씨와 정국 씨의 대결. 자 공개해 주시죠. 땀 터졌다. 땀 터졌어. 나 학교 선생님으로 이렇게 세게 맞아서 처음이다. 자. 네. 와 이제 땀. 자 마지막 게임은 티슈 불기입니다. 티슈 불세요. 어? 티슈를 누가 오래 불고 있냐가 관건이겠죠. 자 티슈 불기. 네. 아 미친.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티슈 준비됐나요? 한 사람 먼저. 네. 아니 뭐 같이 하죠. 동시에. 같이 하죠. 동시에. 네. 동시에 시작하겠습니다. 5, 6, 7, start. 저 거의 바로 떴는데요? 야, 네, 지민 씨 승리입니다. 축하해. 잘했어. 종국 있다. 야, 종국 있다. 네, 종국 씨 옆을 땅심 돼요. 아, 좋습니다. 종국 씨 뭐 하셨어요? 네. 여러분 기뻐하세요. 쳐져가고 있어요. 네, 여러분 앉아주세요. 오, 진짜네? 자, 여러분 앉아주세요. 자, 여러분들 앉아주세요. 와, 덥다, 더워. 자, 야, 정말 부위 불타오르네요. 네. 제 방댕이도 불타오르고요, 지금. 네, 아, 많이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정국 씨가 굉장히 능력자네요. 그래요. 정말 역시. 잘하네요, 정국 씨. 네. 아. 자, 그러면 이제 아, 진짜 마지막 게임. 네. 마지막 게임. 마지막 게임 맞나요? 마지막 게임을 넘어갑니다. 마지막 게임은 바로 네. 불타오르네. 아, 불타오르네 게임. 부제 치킨 최대한 맛있게 먹기입니다. 어? 아, 잠시만요. 그래요. 네. 여기 저희가 얼마 전에 촬영했던 그 마라 치킨이 나올 건데요. 아, 맞습니다. 굉장히 맵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들이 정말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그렇죠. 네, 제가 유일하게 또 못 먹는 것도 있고요. 이 팬분들이 네. 올려준 후기를 제가 봤는데 네. 이 한 번에 맵지 않고 점점 매워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마라 치킨 먹으면서 이렇게 할 겁니다. 네. 정말 아무런 반응 하면 안 돼요. 네. 뭐 이미 단련 돼가지고 자 입으로 이 손을 내면 끝내지.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렇죠. 물 마시는 행위 안 되고. 마실 거 금지. 네, 저기 매움을 가셔줄 음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사람은 바로 가서 뭐 드시면 돼요. 아무 소리 없이 정말 그냥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네. 네. 매운 티 내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준비됐어요? 네, 치킨. 아우, 벌써 또 매운 냄새. 아, 치킨 나, 들어오세요. 네. 아, 냄새. 한 개씩 잡아서. 와, 냄새 진짜 좋아. 아,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그냥. 아, 그래? 네. 자, 우리 네, 저쪽 캠파이어 위에. 네, 네 난지 캠핑장에서 하고 네. 있는 진행하고 있는 저희의 프로듀스 버닝맨. 네, 프로듀스 버닝맨. 아, 엉덩이가 너무 아픈데 이거. 와, 나 오늘 힘들어서 안무에서 못할 것 같아. 나도 와. 자, 여러분들 준비됐습니까? 자, 네. 먹으면 되나요? 네, 먹으면 됩니다. 자, 전 날개살로 주십시오. 네, 뭐 먹고 싶은 부위. 네. 아, 원래 젓가락 먹은 거 아닌데. 잠시만, 한 명씩. 아, 젓가락 있구나. 아,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번에 드세요. 먹어야 돼요? 자, 한 번에 드세요. 뭘까요? 젓가락으로 먹어야 돼요? 야 이거 되게 지금 알아서 먹으라고. 안 그래도 더운데 더 더워지겠네요. 이거 큰일 났네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먹는 거. 네, 한 명 먹기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셋. 아무나 먹어요. 어, 이 형은 안 먹어요? 맛있어요. 네. 어이없네. 저는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아 그러면 그냥 맛보기를 하나만 드시죠. 아 너무 매운 거 같은데? 아 네? 잠깐 나 이거 너무 매운 거 같은데? 아, 우와. 너무 매운 거 같은데? 네. 맛있네요. 맛있는데? 네. 야,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이건 매운 거. 솔직히 저는 뭐 버닝맨 뭐 솔직히 관심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맛있게 먹는 그 모습, 그 모습이 만 봐도 전 배가 불러요. 너무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아빠한테 비벼 먹고 싶은데? 어, 그러면 끝나고 바깥에 먹는 거, 네, 방탄방 찍어주세요. 알죠? 아, 알겠습니다. 이찐 게스트권 드리겠습니다. 어, 이찐 게스트권 드리겠습니다. 어, 어때요? 네. 어, 레몬 씨 땀 흘리시는데? 산악, 산 갔다 와가지고 아, 그냥 힘들어서. 관악산 네. 갔다 오셨어요? 네. 어, 네, 알겠습니다. 어때요 지금? 맛있게 드시고 계신가요? 이게 네? 생각보다 별로 안 매운데 아, 지금 맛있는데요? 너무 맛있는데? 아, 이거 기회가 된다 그랬어. 네? 누구야, 누구야? 어? 승 누구예요, 승 누구예요? 아니, 누구야? 제가 들기로는 B씨였습니다. B씨! 군기 아니야, 군기 B. 군기 아닙니다. 진짜 맛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무 말도 안 써. 아무 말도 안 써. 아, 이제 말도 하지 마세요. 이제 말도 하지 마세요. 방송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아, 제가 이야기할게요. 저는 네, 이미 포기했습니다. 저 공기할 때만 어? 캑! 어, B씨로 탈락해요? 아니. 아, 말했어요. 했어요. 제가 들었습니다. 아, 저 탈락. 그런 말 하지 마라. 아니세요. 탈락. 어, 레몬씨 탈락. 어, 캣캣, 캣캣 누굽니까? 캣캣. 캣캣. 자, 누구 나왔습니까? 지인씨, 지민씨, 그리고 종씨. 종씨 땀 흘리는데, 어, 이거. 이거 맵다는 증거 아닙니까? 아니야, 방금. 아, 솔직히 저 어, 근데 진짜 맛있다. 방에 먹어도 되나요? 네, 됩니다. 아. 야, 이 형이 꿀맛이잖아, 이거. 네. 매운 거 먹을 때는. 매운 거 먹을 때는 정말 되게 필요하죠. 네. 한 입씩 이런 거 뭐 평화가 필요합니다. 센스 아니겠습니까? 네. 아, 근데 제가 원래 뭐 먹을 때 어, 탈락 말했어요. 예? 탈락입니다. 아, 이번 거 진짜. 야, 이거 진짜 깔끔하네요. 깔끔하네. 아, 탈락입니다. 탈 갔네. 네. 네. 자, 네. 자, 10초 세고 이긴 팀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진영 전혀 땀 안 흘리고 있는데 정우야 땀을 흘리고 있는데 판정해주세요. 네, 판정하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지금 얼굴이 좀 빨개진 것 같은데. 아니 아닙니다. 정국이 인중에 고이는 땀을 봤어요 제가. 아. 이번 팀은 포에버 아~ 승리입니다. 예! 역시 있지? 정국아 네. 이건 버텨야 되지 않겠니? 같이 왔습니다. 여러분 치킨 빨리 빼주세요. 치킨 빼주세요. 먹었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곧 우리 앨범이 네, 나온다고 나와요. 네, 쉬어가는 의미에서 우리 공개되었던 뮤직비디오 티저 보고 올게요. 불타오르요. 용서해줄게. 네, 아, 여러분들 뭐 하나도 안 맵다고 하시던 분들 아닌가요? 어떠세요? 느낌 네. 어때요? 아, 이제 뭔가 뜨거워지네요. 불타오르네요. 어, 콧잔등에 지금 땀이 네. 장난 아닙니다. 혓바닥이 이제 불타오르고 아, 불타오릅니까? 불타오를 준비됐어요? 됐어요! 네. 그렇다면 제가 바로 우승팀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땀 좀 멈추게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제발. 네. 너무 힘들어. 아, 땀 좀 멈추게 해주십시오. 오늘 안 썼네, 지금 여기서 보면. 일단 우승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번 거 우승팀이요? 네. 네. 우승팀은? 근데 이 자꾸 형이 진행하니까 저쪽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공정하게 했어요. 근데 아니요. 너도 진행해도 돼. 응? 그리고 국민 프로듀서 분들께서 판단해 주셨어요. 해 주셨어요? 이번 우승팀은 바로 지민팀입니다. 네? 저희요, 0팀? 네. 진짜요? 네. 왜 이러세요, 갑자기? 어, 우리 되게 많이 진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수집은. 예. 네, 솔직히 승패에 관심 없습니다. 네. 아, 불타오르네요. 아,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뭔가요? 바로 우승자. 누군가요? 버닝맨. 전국인가요? 은 좀 이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게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 앞서요, 저희들이 다들 이야기했겠지만, 저희 이번 방탄 타이틀곡. 우리 방금 먹었던 게임 중에 불타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불타오르네 안무! 정말 저희 데뷔 이래 최고 난이도 그렇습니다. 제가 안무 팀장으로서 좀 한마디 말해보자면 네? 아, 정말 슈가 형 말했던 대로 정말 역대급 안무가 나왔고요. 어, 네. 제 생각으로는 댄저 우리 네. 정규 1집 타이틀 댄저 안무보다 더 하지 않나. 네. 네. 제가 또 안무 인턴으로서 말씀드리죠. 어, 안무 인턴 좋네요. 네. 안무 인턴으로서 네. 우와 이 안무는 아, 정사원 되기 힘들어요. 안무, 네, 사원 되기 힘든 안무 열정 페이.
아니요. 아, 너무 공부했 나졌다. 감사. 감사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네, 네. 산으로 갔어요. 네, 이거 군무신을 제가 찍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곧 있으면 공개될 네. 뮤직비디오에 네. 또 군무신이 되게 오랜만에 들어갔는데 그렇죠. 어떠신가요? 아, 여러분 이 안무의 난이 땀 좀 닦아요. 아, 네, 휴지 아, 좀 주세요. 이 안무의 난이도는 말입니다. 네. 그 다이빙 선수 아세요? 다이빙 선수? 네. 다이빙 선수들이 그 위에서 이렇게 현란하게 동작들을 하시면서 네. 다이빙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이빙 선수가 도로 다시 다이빙 위로 올라가는 정도의 그 정도의 난이도예요. 와, 그 정도는 아이고. 그 정도는 굉장히 잘 빠지시네요. 예전 난이도랑 비교하면 지금 몇인가요? 제가 보기엔 덴저 플러스 쩔어가 아닌가. 야, 딱 그 정도의 난이도. 맞아요. 그렇다면 네. 그렇다면 이쯤에서 안무 팀장. 네. 우리 제이홉이 예. 아, 약간 맛보기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또 빠질 수 없죠. 포인트 안무는 또 빠질 수가 없죠. 네. 저 맞추면 좀 심심하니까. 네, 조력자. 네. 네, 조력자를 꺼주세요. 잠시만, 형. 네. 잘 생각해야 돼. 양 날개를 맞춰야 돼요. 네. 형 배. 네. 아니, 갑자기 양 날개란 단어는 왜 나오는 거야? 뭐야, 뭐 치킨이야? 아니, 보지 마. 나오세요. 네, 나오시고요. 나오시고요. 아, 저요? 아, 저거 왜 나오시면 됩니다. 네. 야, 나오시면 돼요. 대본대로. 나오시면 돼요. 대본대로. 대본대로 하자, 대본대로. 아, 나오세요. 아, 나 아니잖아. 대본대로 하자고. 대본대로 하는 건 제 스타일 아닙니다. 나오세요. 아, 대본대로 하자. 아, 대본대로 하자. 인생은 프리스타. 네. 다 코스니까. 저희 안무 중에 또 불타오르내지 않습니까?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희 이번 안무 개인적으로 에이스라 생각합니다. 네, 에이스요? 에이스 아니에요. 자, 자 안무 중에 굉장히 손을 털면서 되게 뜨거운 것처럼 하는 그런 뭔가 손 동작의 그런 안무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파, 세, 세, 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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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어, 맞나요? 이 안무가 맞나요 지금? 맞아요. 네, 맞나요?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왜 날 불렀어요? 자, 그 다음 뭐 있나요? 하나 더 있죠. 네. 네,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안무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네, 일명 다리도 뜨거 춤, 기다리 춤. 네, 다리도 뜨거, 다리도 불타오르 춤. 네, 바로 이 춤입니다. 네, 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누가요? 이 춤을. 5, 6, 7, 네, 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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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MC인가요? 네, 새로운 MC 모셨습니다. 네, 네. 앉아주세요. 저요? 네, 포레버 팀이잖아요. 아 방금 안무를 이게 네. 다 무슨 소리 합니까? 선글라스 쓰시고 하시잖아요. BC가 진행하면 BC가 진행하면 새벽 한 2시쯤 끝나지 않을까? 2시가 뭡니까? 아침 2시에 아침 2시에 네, 걱정이 되면서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죠. 우리 왜냐하면 12시에 저희 뮤비가 공개되지 않습니까? 네, 잠시 뒤 뮤직비디오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이제 버닝맨 결과가 나왔는데요. 버닝맨은 누굴까요? 오, 네. 앞서 저희가 일단 이긴 팀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긴 팀에서 버닝맨이 나올 수 있고. 그죠? 왜냐면 베네핏이 3점 있다면서요. 네. 네. 그리고 진 팀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잠시만요! 버닝맨을 발표하기 전에. 잠시만요! 무료! 박수! 제보 시작! 그렇습니다! 지금 111만 뷰 돌파를 했다고 하는데요. 하트 수가 8,700만 하트가 넘어요. 예! BC 나한 김에 거기서 전화 보세요. BC 저기 원샷 카메라 들어옵니다. 원샷 카메라 저 좌측 원샷 카메라 저 보이시죠? 왼쪽이요. 네, 저 자, 애교 네. 애교 하면서 절 절 애교 한마디 해주세요. 뭐라고요? 에이. 자 들어오시고요. 들어오시고. 네. 자 사나긴 랩몬스터 씨. 네. 뭐 어떻습니까? 한마디 해주시죠. 아 이 일단 버닝맨이 되게 궁금하고요. 네. 사실 오늘 근데 이제 일단 중요한 게서 황현의 영 포레버를 소개하는 자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스페셜 앨범은 네. 아, 갑자기 진지한 얘기 하니까 아 그래요? 네. 그럼 좀만 이따 아 좀만 이따 할게요. 네, 제가 네. 내가 갑작스럽게 대본 없는 걸 질문해서 그러니까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놀랬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버닝맨 주인공과 네. 상품을 발표할 때가 끝났습니다. 네네네. 버닝맨의 주인공은 뭐 효과 없어요?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 뭐 하세요? 네. 진짜? 제가? 짱구 원장님? 왜? 진짜로? 뭐 했어요? 아니, 하세요. 형, 나 오늘 형이 뭐 했어요? 제이요! 축하합니다! 진짜로? 일로 오세요. 진짜? 근데 어떻게 쟤야? 그거 나야? 여기 상품 있습니다. 뭔가요? 상품 뭔가요? 상품
아, 뒤쪽으로 합니다. 네. 뒤쪽으로 하면 됩니다. 뒤쪽으로. 내향이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그렇죠. 상품이 뭐죠? 소정의 상품이. 아, 큰일 났네. 아, 오늘도 잠 못 자겠네, 이거. 아, 호비가 좋아하는 피규어 아닐까요? 아니요, 상품이 불타오르네 아니겠습니다. 네네네. 불타오르네. 불! 자, 잠시만요. 불. 잠시만요. 수여 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안한 이. 증정하다 앨범 나오겠어요. 그리고 그리고 불타오르네 맞게끔 저희가 불타오르네 맞게끔 네. 상품이 있습니다. 오 이거 뭐야? 바로 뭐야? 바로 불과 관련된 향초. 오! 와 함께 대박. 향초? 방향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오! 냄새 와 대박. 좋습니까? 오! 축하드립니다. 마음에 들어요? 리액션이 너무 자기적인데요? 오! 자 한번 다시 한번 리액션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오! 네, 자 네, 여러분, 네, 진짜 좋아요. 네. 아슬, 자 호피치, 자 버닝맨 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이제 아, 정말 부럽네요. 네, 향초 냄새 많이 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현 씨, 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아 자, 정말요? 네, 예. 선물로 진짜요? 나 이렇게 밀려날 겁니다. 네, 아 이거 주시고요. 가세요. 네, 아, 변두로 가시고. 예, 그거 주세요. 그래요? 아, 다리를. 아, 뺏기는 거예요? 네, 뺏기는 겁니다. 뭐야? 자, 뭔가요 이거? 자, 여러분, 시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도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12시간 임박하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슈관 거 네. 읽어주시면.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아, 네, 대본이 없으니까. 아, 네. 네, 네 여러분들 뮤직비디오 시청.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주시고요. 네네. 음원도 함께 공개되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대본이 없으니까 아무 뭐 진행 못하겠네요. 네.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음원도 공개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네. 네. 네. 뭐. 네? 왜요? 아... 왜요? 아. 아? 아, 그래요? 아, 그럼 우리. 아, 근데 나 줘, 그냥. 답답해 죽겠네. 죽어. 아니, 이거 갑자기 왜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지민이가 그냥 시킨 거야. 어떻게 없던 거야. 아, 짜증나게 하네. 네. 자, 잠시만요. 네. 저는 끝내기 전에 그래도 와, 이렇게 또 끝내기 아쉬우니까. 아, 본인이 끝내자. 본인이. 네? 아니. 갑자기 아쉬워졌어. 사나이 가기 싫어가지고. 아, 혹시,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혹시 좀 인상 깊거나, 네. 좀 기억에 남았던 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 없어요? 에피소드? 제가 하나 있는데, 네. 아, 이거 벌써 뮤직비디오 에피소드를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 뭐, 이제 20분 남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 저희가 이 뮤직비디오를 찍었지 않습니까? 아, 예. 네. 수많은 남정네들이 나오셨습니다. 아, 수많은 그렇죠. 남정네들. 약 한 200명이 넘는. 아, 네, 거기까지. 네. 남성. 네, 엑스트라 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는데 네. 거기서 저희가 또 굉장히 멋진 촬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멋진 촬영을 했죠. 이제 그 신이 딱 끝나고 끝남과 동시에 어떤 한 남성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뭘 내미시더라고요. 뭘 영화? 예? 네? 아니 뭐지 하고 종이를 딱 펼쳐보니까 저희를 그리셨더라고요. 오 남자가? 그래서? 그 네. 촬영을 열심히 하는 거 그린 거예요? 촬영 중에? 네, 그쵸. 와. 진짜요? 어쩐지 맞아. 그분만 유독 열심히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열심히 하시죠. 네, 출연료를 반액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안경 끼신 분? 아닌가요? 아니. 자, 네, 아닙니다. 저도 하나 생각이 나는 게 네. 있어요. 네. 그 엑스트라 분들 중에 맨 앞에 계셨던 분이 굉장히 어리시더라고요. 다양한 연령대가 계셨는데 그러니까요. 17살 고등학생 정도가 계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의 안무가 여러 가지로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커버를 해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 축제 때 이번에 커버를 하기로 했다고. 와! 아이니즈랑 쩔어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이야, 너무 잘됐다. 진짜 너무 감사하다. 근데 어떻게 엑스트라까지 오게 됐냐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 뒤에. 아, 근데 제가 형 맡았어요. 그러시다가. 되게 씁쓸해 보이셨을 때. 그래서 내가, 아 그래요? 어쩌다가. 그 무슨 의미가? 무슨 의미로 말했을까? 그러니까. 어쩌다가 그래서 제가, 아, 힘내라고. 그렇죠. 요즘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학교 축제. 꼭 방탄소년단 노래를 커버하는 팀이 있다. 야, 이번 불타오르네도 한번 커버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불타오르네 꼭 커버 한번 해보세요. 제발 해봐요, 제발. 여러분들 저희의 마음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해봐요. 네. 여러분들 그거 두 번 못 쳐요. 한 번만 딱 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튼 우리 많은 이렇게 네. 대중분들과 팬분들께서 네. 저희의 음악을 불타오르네 곡을 되게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출근할 때나 네. 뭐 아니면 뭐 아침에 밥을 먹을 때나 불타오르네. 오늘 계란말이 불타오르네 이러면서 네.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랄까 저희가 이번 스페셜 앨범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약간 뭐랄까
뭐 항상 앨범 준비할 때 그렇지만 항상 열심히 준비하고 다 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저희가 이렇게 강력한 타이틀곡이 나올 줄을 상상 못했어요. 맞아. 예, 저희들은 이제 뭐 다른 곡들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지만 정말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정말 방탄소년단 불타오르네 부제 파이어. 네. 여러분들 준비 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언제든 더욱 힘이 될 그런 음악이 될 거예요. 네. 여러분 1억 하트를 돌파했답니다. 지엽씨! 지엽씨! 파! 시! 세! 헤! 아 좀 너무하지? 70! 70! 파! 시! 세! 헤! 레몬씨! 레몬씨! 파! 시! 세! 헤! 야 그렇습니다. 예. 아 와, 정말 이제 신기하다. 여러분들 정말 네. 이제 시간이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20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어, 떨려요.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 아까 하려 예. 네. 아, 이제는 저희 콘서트가 남아있어요. 아, 맞아. 좋은 이야기네. 콘서트가 남아있어가지고, 이제 저희의 콘서트. 이게 뭐죠? 지금 알람 딱 40분 알람 딱 맞췄습니다. 뭐야? 뭔데? 터져? 자, 아마 우리 알람이 울렸어요. 우리 PC. 그 네. 콘서트 이야기 마저 해주세요. 네, 빨리 해주세요. 아, 그 콘서트, 이제 그 콘서트가 남았으니까, 그렇죠. 이제 저희의 콘서트를 많이 기다려주시는 분들께서. 네. 한마디를 하자면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야, 첫 최종입니다. 콘서트. 네. 그리고 파이팅! 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부탁이 있다면 콘서트에 올 때는 언제나 이 아미밤에 건전지를 꽉꽉 채워가지고 반짝반짝 그렇죠. 보고 착착착착 빠질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 화연아 Young Forever 이렇게 Young Forever라는 앨범으로 이렇게 시리즈의 마지막을 맞게 됐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항상 이 청춘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저희들이 지금 또 청춘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음악적으로 혹은 뭐 퍼포먼스적으로 뭐 영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풀어낸 거니까요. 이번 노래에 있는 다른 리믹스들도 많이 찾아봐 주시고 들어주시고 항상 저희는 정말 너무 운이 좋고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여기 계시는 스태프분들 그리고 저 시청해 주시는 전 세계 아미분들이 도와주셔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청춘을 즐겨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렇죠? 또 이번 앨범이 또 많은 아미분들께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네. 여러분의 청춘과 우리의 청춘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항상 꿈과 열정이 있다면 그 순간이 뭐 20대가 되든 30대가 되든 40대, 10대든 그 순간이 화양연화라고 네.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야, 네. 네. 역시 리더.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항상 저희 곁에는 많은 스태프분 여러분들과 그리고 많은 저희 수많은 아미 여러분들 그렇죠. 사랑하는 아미 여러분들 그리고 항상 네이버와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다면 네이버와 함께한 우리 방탄소년단 컴백 라이브 쇼 지금까지 저희는 방탄소년단이었고요. 잠시 뒤에 공개될 우리의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기대해주세요 여러분들. 화양연화 영포레버!